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. 그 제가 그 허벅지를 봤는데 그 사람 살이 아니었어요. 거의 그러니까 새까맣게 되다 못해서 그 살이 그러니까 그냥 굳어져 있어서 그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상처가 이제 굳어져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오는 그 정도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폭행이 네.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 사춘기 때나 사춘기를 막 지난 철부지 그 형들이 네. 동생들을 사실 관리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설 쪽에 이렇게 취재를 해 보면 시설에서 그런 생활 보호사를 하다가 나오신 분을 좀 네.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때가 저기 있었는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알고도 묵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들이 도저히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. 보통 가정에서는 형제가 많아도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런 데서는 생활 보호사 한 분이서 그 적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집단을 이렇게 여러 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이 사춘기 애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한테 딱 그런 것을 맡겨놔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네. 그런 이렇게 암묵적인 또 그런 관행도 있었다.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뭐 당시 제가 있을 때 60, 70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서 선생님이 세 분 계셨어요. 아이고. 밤에 같이 또 각자 가정 있으시니까. 그러면은 60, 70명이면 네. 거기에 3, 4명이면 한 사람당 한 15에서 20명 네. 정도를 네. 봐야 되는 경우고 네. 그때 이분들이 아마 그 80년대 이 상황이면은 뭐냐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고 또 로테이션으로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 당시 지금처럼 않았나요?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지 않고요. 그래도 네. 매일매일 근무를 하셨고 주말에는 한두 번 계셨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평일 내내 네. 먹고 자고 같이 하다가 자는 건 같이 안 자는 건 같이 하지도 않고 퇴근 다 하셔야죠. 각 가정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주무실 때 그 선생님 안 계세요? 안 계시죠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. 그때는 네. 제가 인터뷰한 네. 분은 같이 잤던 분이거든요. 네. 근데 거기는 안 잤어요. 네. 안 그러면은 밤에 그분이 퇴근하고 아침까지는 그러면은 그냥 막 네,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형들의 거죠. 형들의 네. 세계네. 네, 그렇죠. 고참의 네. 그 완전 정글의 네. 이 세계네. 파리대왕이네. 한 90년 중반 이후부터는 한 분께서 이제 당직처럼 돌아가시면서 주무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긴 해요. 한 분이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련에 대해서 형들이 오히려 더 큰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아도 하지 마라고 한마디 해도 이제 제지를 못하지. 그렇죠. 못하죠. 그럼 저녁만 되면 좀 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. 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안 맞으면은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이었었거든요. 저희 때는 워낙 네. 폭행이 심할 때여가지고 네. 매일매일 사실 폭행이 이루어지죠. 그래서 그 차라리 맞아야 잠이 오죠. 네. 안 맞으면 언제 불러낼지 모르니까. 네. 근데 혹시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었나요? 어쩔 때는 이제 차라리 그냥 긴장된 네. 관계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네. 차라리 한 푸닥거리처럼 한번 맞고 그냥 딱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죠. 자 그러면은 그 제일 큰 형이 네. 큰 형이 아이들을 전체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지만 네. 이게 관계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또 서열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. 굉장히 복잡할 건데 또 중간에 이렇게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또 때리고 따로 때리고 막 네.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집합은 못 시키고 개인에 의한 개인의 이제 폭력. 사적인 네. 이제 네. 이런 그 폭행이 네. 별도로. 네. 참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생활을 몇 살 때까지? 만 18세. 아니 네. 본인이 이제 그 이렇게 안 맞을 정도로 안 맞을 이제 올라가는 정도까지요? 수준이 제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역 한 독지각께서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공부를
할 때 누군가 좀 괴롭히고 좀 공부하는 환경이 좀 힘들다라는 걸 들으시고 저를 그 저희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24만 원 정도 그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개인적으로 네,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. 그렇게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저는 뭐 한 18살 때부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은 18살 직전까지도 거의 폭력이 일상적이었던 네, 그렇죠. 그런 환경 속에서 네. 자라셨겠네요. 또 좀 슬픈 건 저도 이제 커가면서 폭력이라는 권력을 저도 갖기 시작했죠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1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순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. 거죠. 그게 뭐 그런 환경 속에서만 자라다 보면 뭐 너무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. 저희도 그 사실상 그게 군대하고 똑같네요. 어떻게 그렇습니까? 보면 저는 그렇죠? 네.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못 갔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게 혹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에서 5년 이상 5년이죠? 네. 5년 이상 이렇게 그 지내신 분들은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담담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쵸.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뭐냐면 그 7살, 8살 어린 그 이 그 나이에 그 뇌가 그 엎드려 뻗쳐를 해서 물풀에 나무로 허벅지에든 뭐 어디든 뭐 이렇게 집단적인 폭행을 이게 풀스윙이잖아요. 네. 뭐 그냥 뭐 이게 손바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 형들이 있는 힘껏 때리거든요.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어른이 어른을 때리면 엉덩이를 때리면 아마 이렇게 엉덩이가 딱 내려갈 거예요. 그렇게 맞으면 애들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바닥에 쿵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정말 아니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군대 자꾸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서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. 근데 저도 이제 그 이 고참들한테 야전사업이나 혹은 곡괭이 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아봤거든요. 많이 맞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충격을 그게 이제 언제 제 나이가 저는 좀 늦게 군대를 간 편이지만 저를 때린 사람들이 21살, 2살 이런 분들이에요.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 형들은 몇 살이냐면 16, 17, 8. 네. 17, 8. 19살까지. 19살까지. 이분들이거든요. 네. 별 차이 안 나요. 실상 이렇게 힘에 있어서는. 네. 그런 사람들이 7살짜리가 그 폭력을 그 이 감당하면서 그니까요. 저희 딸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딸 7살인데 너무 애긴데요. 네. 그 상상만으로 네. 그러니까 이게 물론 80년대 얘기고 이게 제가 알기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이제 그 복지가 이렇게 복지 정책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관리자도 이렇게 그때는 뭐 15, 20명당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뭐 3교대로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불과 한 15년, 20년 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근데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. 네. 생각만으로도. 꼭 선배가 아니어도 그 동년배끼리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동년배 중에서 특별히 이제 힘이 센 그죠. 그 보육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애들은 체격이 좀 작더라고요. 근데 중간에 그 제가 한 12살 때 또 한 명씩 들어왔는데 그네들은 좀 크더라고요. 근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분위기 적응하면서 눈치 보다가 나중에 걔가 힘이 세니까 이제 그 힘의 서열이 동년배들 사이에서 이제 정해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탑이 된다든지 하는데 이제 어떤 물건을 그냥 자기 갖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. 싫다고 하면 때린 거고. 그 어떤 폭력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보육원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또 뭔지 또 기억에 나시는 부분이 있다면.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그 침착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. 그러니까 좀 뒤틀린 삶들이 서로 좀 부딪히기 때문에 좀 입으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드린 게 좀 부담이
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네. 다만 그 안에서 어른의 이제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이제 생활 태도들이 다 뒤틀리는 거죠. 성적인 것부터 폭력이나 지도하는 방식, 서로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치듯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계속 언급을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지만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뭐 뒤틀린 삶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그 생활 지도 하시는 분 10년 생활 지도 하셨던 분이세요. 그분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한테 또 들었던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동성 간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이렇게 아주 그 일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. 또 거기서도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나요? 네, 뭐 밤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폭력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그 형들이 하는데 그때 그냥 어느 순간 그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에 그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엎드린 채로 그런 순간들이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의 시설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게 이제 엄연한 우리의 이제 과거의 그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과거의 그 시설들 중에 정말 그 이 그 이제 열 아직 그 성인이 아직 안 된 그 청소년기의 원생들에게 밤부터 이렇게 아침까지의 그 그 야만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네. 어떤 정글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세계가 펼쳐졌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더군다나 이게 어떤 뭐 그 뭐 어떤 캠프도 아니고 보이스카우트 어떤 그 캠핑장도 아니고 이게 그 보편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없었던 이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아직 그 이렇게 그 저 그 어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.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괴로운데 솔직히 말하면 직접 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느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저도 어렵네요.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데 아까 이렇게 어떤 그 독지가께서 본인을 이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후원해줄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두각을 드러내셨나봐요. 그 보육원에 그래도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 동마다 하나 정도 있는 작은 도서관에 비슷한 규모로 책이 많았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집중력 그리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끈기 이런 것들이 좀 길러졌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학교 수업은 오히려 뭐 책 읽는 거에 비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내가 만약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이런 책 속에 있는 이런 책이 충분한 환경에서 못 자랐겠다.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책 덕분에 그렇게 학업에 있어서 그럼 초등학교 이제 시절부터 이렇게 그 공부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많이 앞선 그렇죠.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정규 1등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냥 그 한 번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그냥 반에서 1등 정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는 반에서 6등인데 정교에서는 60등이야. 그때 한 천 몇백 명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치면은 그럼 네 반에서는 6등이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하는 어떤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잘하는 의미에서 천 명 중에 60등이면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 잘하는 잘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어느 그 제가 이제 그 보육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동년배들이 계속 괴롭혔어요. 공 던지고 그럼 제가 이제 공 맞다가 그냥 공부하다가 정말 못 참으면 이제 그 한번 터져서 이제 아 오늘 한번 나도 한번
그 이 상황을 좀 타개 보리 하고 이제 달려들면 뭐 얻어 터지고 깔려 있는 건 저고요.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제가 이제 발목을 다쳐서 그 등하교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자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어떻니라고 해서 숙직실에서 잘 수 있게 해주시고 했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전교 10등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생각했죠. 아, 우리한테 있어서 이런 잠깐의 순간에 케어만 주어지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구나. 그럼요. 그 생각이 좀 들었죠. 제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그 마치 이제 어떤 촉매제가 들어와서 그게 더 커지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른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처음으로 어른의 그 뭐 유용성이라고 해서 어른의 도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었던 순간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책이 많은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. 네. 그리고 그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지어지고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. 지금 이렇게 그 우리 그 염재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를 좀 잘하는 타고난 기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발현될 기회가 없었죠. 네네. 없다가 마침 이렇게 그 시설 안에 있는 그 이 도서관 여기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의 소질이 살아나는 좀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. 뭐 제 자랑 같지만 이렇게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공부는 좀 타고난 좀 맞아요. 머리가 있어야 돼요. 공부 머리는 그나마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있었고 또 본인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그 아주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그 굉장히 야만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공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항상. 실제 일기 쓰는 거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에서 1,000명 중에 60등을 했다라는 것은 전교에서 시험 기간에는 어쨌든 반짝 공부해서 그 시험 거의 공부 안 했죠. 그때 처음으로 공부에 집중한 거는 굉장히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? 처음으로 시험 기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딱 중3 그 순간이었습니다. 아, 그런데도 기침까지 나오실 정도로 당황하셨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그 헌신적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도 60등은 고사하고 이게 중간 정도밖에 못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.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이세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부 머리가 분명히 있는 분이세요. 근데 이런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그 책을 읽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시설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. 모든 가능성이. 그러니까. 근데 그 가능성이 인간의 어떤 인간이 자기를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. 뭐 읽기 기능, 뭐 생각하는 기능, 체육 기능, 뭐 그 체력 뭐 이런 기능, 인지 기능,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분야에서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거 100을 가지고 이게 100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시설에 가는 순간 이 수치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.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이제 같이 다녔었어요. 중학교를. 근데 그 친구들은 아침에 되게 일찍 봉고차를 타고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등교를 해요.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자기가 나는 보육원에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눈치로 다들 아는 거예요. 누구.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위축돼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. 되게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랑 같이 다녀도 항상 조금 위축되어 있고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이제 커서 생각해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본인 학교 생활할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비슷했죠. 제가
그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저의 첫 번째 차이점은 뭘로 느꼈냐면 소통 능력의 차이였어요. 특히 그 손윗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저는 어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혹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그 질문을 해도 답답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소통 능력이 있어서 좀 어른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를 많이 좀 느꼈고요. 또 뭐 일단 그때는 몰랐는데 뭐 제가 처음으로 뭐 양치질을 시작한 게 14살이었어요. 근데 아니 어느 날 그 전에는 그러면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. 아 그 시설에서도 네.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냄새나라고 하니까 그때 충격이었죠. 아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구나. 전혀 몰랐던 순간들이 지금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! 감사합니다.